오늘 포인트는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포인트인데 저쪽에 삼모방 파재, 삼모방 파재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뻗어있는 갯바입니다. 여기 오늘 처음 와봤는데 일단 포인트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앞에 옆발이 있고 지금 만조, 조금 물 때 만조 상태인데 물만 빠지면 이 안쪽에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물이 안 빠졌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프로 가슴 마운트가 부서져버려가지고 각도가 밑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삼각대를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바닷물에 닿으면서 부식이 금방금방 됩니다. 자, 일단 여기 포인트 상황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과연 어떨지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야, 카메라 각도가 내가 허리를 많이 세우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캐스팅 지점은 일단 여기저기 캐스팅을 하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앞쪽 멀리 말고 중간 정도 지점에 한 10m 앞에 캐스팅을 해줬습니다. 저쪽이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 낚시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은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날물이 시작됐는데 조류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물이 왼쪽으로 가니까 조금 오른쪽에다 쳐갖고 흘려줘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줄이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말리고 있습니다. 계속 밑받침에서 낚시를 해보면서 입질 지점을 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면에 캐스팅. 야, 빨리 말려버리네. 히트! 보거! 일단 첫 물고기는 보거 한 마리 올라옵니다. 히트!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오케이! 야, 자, 오호! 자, 뱅에돔. 에? 에. 자, 뱅에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 빈꼬리. 자, 조류가 흐르는 방향 때문에 한 칸 앞으로 건너가서 낚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뱅에돔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 작은 빈꼬리 뱅에돔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바로 방생.
이번에는 갯볼락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갯볼락. 조금 무거운 걸로 찌를 깎아서 장타를 때려주겠습니다. 여기는 장타 또 낚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는 답이 없는 것 같고. 쏨뱅이. 저쪽은 락피쉬가 많은 건지 또 락피쉬가 나왔네요. 아까 갯볼락에 이어서 이번엔 쏨뱅이. 멀리 장타 때리면서 낚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뱅에 돈. 우와, 등꼬리 뱅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와, 입질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등꼬리 뱅에 돈. 저는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뭐랄까 더 재밌습니다. 공략하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 자, 다시. 히트. 자, 또 한 마리 왔습니다. 이야. 우와. 자, 이번에 볼락. 와, 볼락 사이즈 좋네요. 자, 사이즈 좋은 볼락 한 마리 올라옵니다. 볼락이요. 야, 볼락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와, 와, 너울이 너무 커서 이거 채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쪽 건너가서 하면 좋은데 조금 앞에가 건너가기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뭐라도 좋으니까 또 물어봐라.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이번엔 과연 뭘지. 이야. 자, 또 뱅에돔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뱅에. 긴꼬리 뱅에돔이 또 한 마리 올라와줬습니다. 자, 다시. 아, 파도가 조금만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파도는 전혀 죽을 생각이 없네요. 우와, 더 높게 오네. 히트.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우와. 이번에도 락피쉬 같긴 한데 쏨뱅이. 갯볼락이네요. 갯볼락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히트. 자, 또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처음에 쳐박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와. 뱅에돔이네요. 아. 자, 또다시 긴 꼬리 뱅에돔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지금 찌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살짝씩 텐션을 주면서 낚싯대 감각으로 느끼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캐스팅. 밑밥을 뿌리고 빨리 텐션을 안 주면은 원줄이 어디 갯바위 같은데 걸려버립니다. 자, 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야, 나와. 처박혀서 안 날라오지 말고. 자, 이번에 갯볼락. 또다시 갯볼락 한 마리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락피쉬도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자, 앞쪽에 물이 지금 너무 많이 빠졌는데 밑걸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 점점 더 빠지고 있어갖고. 히트. 자, 또다시 갯볼락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물이 많이 빠졌으니까 마지막으로 저 앞쪽 건너가서 한번 던져보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아버지 한 마리 히트했습니다. 오, 뱅에돔. 야, 사이 좋다. 히트.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오케이. 이야. 자, 뱅에돔. 뱅에돔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야. 우와. 자, 마지막 한 마리. 과연. 우와. 우와. 여러분, 갯볼락. 우와, 갯볼락. 대왕 갯볼락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이즈. 우와, 갯볼락. 어마어마하네요. 와. 우와. 우와.